오랜만에 김포공항에 왔더니 완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변했네요. 지붕도 다 바뀌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현대식으로 변했습니다. 제주도가 뜨니까 김포공항이 변하는군요. 오랜만에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타는 게 어색하네. 손 넘쳐라. 너무 좋아? 자동차로 가야 돼. 제주도로. 오랜만에 제주공항에 왔습니다. 역시 멋진 풍경이야. 자, 이제 택시를 타러 갑니다. 2007년도에 여기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네. 그 친구 딸이 결혼식이에요. 한림에서. 아.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어린이들 예, 형 아니야. 저기 삼촌. 어떻게 이거 말 해주지. 예. 삼촌. 자, 아버님도 안 나오고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저번에 왔을 때는 너 못 봤지, 못 봤지. 제가 부인 나오고. 유튜브 촬영했습니다. 아. 아니.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거 고기국? 돼지 흑돼지 샤브샤브입니다. 이거는 여기 오면 완전히 웰빙을 해요. 돈조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 흑돼지 삼겹살과 송이가 들어간 정말 맛있는 샤브샤브입니다. 웰빙. 뭐니? 디저트로 나온 정말 예쁜 홍시입니다. 한번 먹으면 몸이 한 1년씩 좋아요. 자랑쟁이에요. 몰랐는데 최근에 그러더라고. 자기 차 있다고 와서 보라고. 차 보라고. 아. 아는 거야. 꼬고 갖다 줘. 꼬고 갖다 줘. 짜고 갖다 줘. 짜고 갖다 줘. 여기는 제주도 황 선생님의 차방입니다. 여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여기 오면 한라산에서 나온 그 아주 좋은 약초들로 만든 그 차를 마실 수 있고 또 웰빙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제가 제주도에 오면 꼭 들려서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그 차방인데요. 여기 제가 2009년도에 제주도에 머물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지오름이고 이쪽이 신창 쪽에 그
풍력 발전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짜잔, 어제 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묵은 숙소를 못 봤는데, 오, 제주도 옛날 집을 예쁘게 꾸며서 만든 미음 갤러리 김경수 실장이 만든 시골집 정원입니다. 이렇게 화덕도 만들어 놓고 비행기가 바로 위에, 여기 애월이라서 바로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바퀴가 보일 정도입니다. 정말 제주도는 제주도네요. 와, 이 모든 차들이 다 친구 결혼식을 위해서 온 차들입니다. 엄청난 이 차들. 수원이를 다 메웠네, 메웠어. 어이구. 수원이를 가득 메운 차들입니다. 제 친구 딸내미 결혼식 하는 수원입니다. 멈춰! 안녕하세요. 어, 축하. 아들. 제주도 잔치는 이렇게 차린다는 걸 한번 보세요. 아, 굉장히 저 차려. 회도 있고. 가게고로 약장 수원님 사무소 연회장입니다. 와, 여기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네요. 아니, 여기 너무 재밌어요. 쫙 음식이 나가니까 굉장히 멋있어. 은지! 와, 손님이 끊임없이 오는군요, 끊임없이. 우리 친구 잘 살았네. 수월봉에서 본 차기도 풍경이네요. 저 멀리 보이는 게 여기가 한라산입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곳이니까 스케치 한 장 해야죠. 되게 재밌게 보이고 마을도 여기 이렇게 싹 예쁘게 보여서 한국의 나폴리라고 나 혼자 생각하는 장소에 이런 신창 풍력발전소. 산 하나 쫙 크면은 바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찍었어. 자, 우리 초대 제주 현대미술관 관장님이신 김창호 관장님. 오랜만에. 오케이. 반가워. 오케이 반가워요. 오케이. 이렇게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 느낌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숙소에 들어와서 색깔을 칠하거나 또 메모를 해서 작업실에 돌아가서 그림을 그릴 때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